날림산맥. 중국 남부 광둥 광동 광시 광서와 장시 강서, 후난 호남의 성경 부근을 동서로 뻗은 산맥의 종칭. 대체로 화남지구와 화중지구와의 경계가 되고 있다. 산맥은 다위링 대유영을 주맥으로 위에 청링 월성령, 멍주링 맹저영, 두팡링 도방령, 치텔링 기전령 등 각각 독립된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링 오형이라고도 한다. 산맥은 모두 높이 1000m 내외의 산지를 이루고 있으나 양추강 양자강 수계와 시장강 서강 수계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으며 지질은 석회암, 규암, 사암, 여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석회암 지역에는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산지와 산지 사이에는 높이 200에서 400m의 낮은 고개들이 있어 날링을 넘어다닐 수 있는 통로 구실을 한다. 특히 다위링은 옛날부터 베이징 북경에서 광저우 광주에 이르는 관도의 관문으로서 유명하다. 산지에는 삼림이 무성하여 죽제, 송진 등을 산출하며 세계 최대의 텅스텐 산지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